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서 몹시 혐오하고 증오하다. 또 증오함으로 박해하고 괴롭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제자들과 성도들도 역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마귀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좌를 탐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에서 쫓겨난 사탄의 계략인 육체적 쾌락과 거짓과 죄악의 길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죄로부터 벗어나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마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겠지만 마귀의 자식들인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범하고 랍비들이 정한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일의 파괴자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 이단의 괴수이며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대부이고 심지어 미친 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강도나 세리처럼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단지 바리새인들, 그 랍비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경한 자라, 귀신 들린 자다. 이방인과 같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은 유대 무리들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법으로 묶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십일조와 헌물, 성전세 등 많은 재물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들만의 법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세길이라고 하는 화폐로 돈을 바꾸는데 성전에서 그 성전 세결로 바꿔서 다시 양이나 소 혹은 비둘기 등 재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성전 세결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환전상들. 일반적으로 쓰이는 세겔을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예루살렘 성전들에 판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은 한 패거리인데 유대교 권력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고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그 이익금을 어디다 상납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상납하는 방식으로 성전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리나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방해하는 대적으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이권을 취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는 많은 재물과 돈을 착복하고 대신 그 돈의 일부를 로마 정부에게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대신 로마 정부는 유대 권력자들에게 유대 무리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을 지라 하면서 압력을 넣었죠. 만일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을 향해서 항거를 하고 쿠데타나 소동을 벌이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누리던 모든 종교적, 정치적 이권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항상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요주의 인물, 반란이나 쿠데타, 소동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 그런 강력한 인물들을 항상 감시하면서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예수님을 그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요주의 인물 1호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소동을 벌이는 무리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릴리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서 주로 제자로 삼고 갈릴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과 항상 어울려 다니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괴수다, 두목이다 이렇게 점찍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전하시면서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고 더구나 놀라운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면서 유대 무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많은 유대 무리들이 따르게 되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어떻겠습니까? 죽이고자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데 성전 서쪽에 있는 지금의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만 남기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다 탈취하여 로마로 가져다가 그 유명한 콜로세움, 우리가 알죠?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로마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가차없이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데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물리적으로 이득이 되면 환호하고 손해가 되면 미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의 생태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불법도 법으로 만들고 불의함도 정의라고 우기면서 그들의 권력과 탐욕을 채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 권력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가 자기 것,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섬찟하고 무섭고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마귀는 악한 자이고 잔인한 자이고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존재인데 자기 것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까? 여기서 마귀가 자기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친구의 우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사랑 또 육체적인 키스 이런 것을 말해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필레오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매우 친하고 우호적이라고 느끼는 감상적 사랑을 말해요.
그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우정의 키스를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필레오적 입맞춤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배반의 키스를 한 것이죠. 그것도 역시 우정의 키스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 생선과 빵을 주시면서 나누셨던 대화에서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과 필레오의 우정의 사랑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모든 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가페적 사랑을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오로 사랑한다. 저는 예수님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네가 나를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여라. 그래도 너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페적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적인 의리와 감성적인 사랑인데 이 필레오 사랑은 누구도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을 키스로서 배반했던 가룟유다도 필레오의 사랑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물으셨는데 왜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예수님을 매우 감성적으로 인간적인 우정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감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영혼의 사랑, 영혼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파멸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자 절체적 사랑을 하셨다. 절체적 사랑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감정적인 사랑,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필레오의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도 주셨고 영혼도 다 바치셨고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겨우 필레오의 사랑, 우정의 감성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고마워요 예수님, 고맙지요, 당연히 고맙지요, 그러나 그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감성팔이를 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영혼과 내 목숨과 피와 내 전체를 줬는데 너는 그저 감성적으로 그래요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이걸로 끝나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어서 그 가족이 장기 이식을 허락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 혹은 안구 또는 골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을 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식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나머지 삶을 더 값지고 의롭게 살면서 당신의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고맙고요. 감성적인 찬양을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애통하는 감성을 가졌지만 그냥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찮고 허접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과연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사랑할까요? 그 마귀의 사랑은 베드로가 고백했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했던 필레오, 즉 감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인간적인 친구의 우정이나 우호적인 사랑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친구의 우정, 우리는 우정이 깊어, 우리 우정은 깨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친구의 우정이나 감성적인 사랑이 빈약하고 허접한가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우정이나 사랑 혹은 감성적인 사랑은 필요하면 사랑하는 척하고 필요 없으면 내쳐버리는 매우 비정한 사랑이죠. 바로 그것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의 키스를 했던 그런 필레오의 사랑, 바로 그것이 아주 비정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죠. 친구의 우정이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그저 감성이나 감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었던 사람, 그래도 나를 변호해 주고 내 편에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냉정하게 돌아설 때 막 실망을 해요. 그럴 수가 있나? 세상 살맛이 안 나?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의 우정이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그저 감성이나 감정, 그 당시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 바로 그냥 우정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랑이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도 자기 것들을 사랑한다. 마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마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마귀의 사랑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쾌락을 탐하고 거짓과 사기를 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대가로 뭘 줍니까?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영화와 장밋빛 인생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짓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 세상은 죄를 버리고 악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움과 증오와 핍박과 불이익과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너 혼자만 그렇게 착한 척하냐? 너 혼자만 그렇게 정의로운 척해? 다 그런 거야.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하면서 비난을 하죠. 이것이 세상이며 마귀의 우정입니다. 만약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쾌락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야 나를 사랑하지 마라. 마귀야 썩 물러가라. 그래야 되죠. 마귀가 주는 쾌락과 사랑은 파멸입니다. 마귀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파멸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스토커에 관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혼자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사귀자, 결혼하자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여자 집 앞에 와서 밤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나랑 만나자, 나랑 사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절대 나를 사랑하지 마.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버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데 여자가 거절하는 말을 들은 남자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몰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납치해서 해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랑입니까? 너무나 끔찍하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사랑이고 세상의 우정의 사랑이라 그 말.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사랑. 소름 끼치고 비극적인 사랑이 바로 마귀적인 세상의 사랑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끔찍할 이만큼 스토킹을 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리겠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거짓과 육체적 쾌락을 주면서 결국 함께 파멸의 지옥으로 가자 하면서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사랑은 마약을 함께 하자, 쾌락에 함께 취하자, 거짓말과 도둑질을 함께 하자, 장밋빛 인생을 즐기자, 캐세라세라, 이 순간을 즐겨라 하는 탐욕적인 사랑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게 어떤 건지. 그런데 마약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수렁에 빠진다고 합니다. 결국 마귀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괴롭힘이며 결국 착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마귀의 사랑을 쫓아갈까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마귀의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했지만 나중에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므로 예수님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분명한 이중구도로 말씀하셨어요. 이중구도. 이 이중구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님과 마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진리와 거짓,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의와 불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도를 줄로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 오셔서 밝히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의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때는 그게 법이었는데 이제는 불법이고 전에는 진리였는데 이제는 상식이 되고 그때는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물타기 위해서 이런 상황윤리, 진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흐려놓습니다. 요즘에 인문학이 유행인데 TV 방송마다 뭐 유튜브 채널에도 인문학 강의가 많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은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진리고 거짓이고 참이고 불법이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문학을 자주 들으면은 영혼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호한 정신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관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문학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인문학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인기가 있어 너무 재밌어 그런다고 해서 자꾸 그 속에 들어가다가는 몰두하다가는 자기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철학자들은 지옥도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그래서 인생을 현재 인생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만 말해요. 이러한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술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와 거짓, 거룩함과 죄악,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과 마귀를 갈라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와 거짓을 책망하시면서 거룩함과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죄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마귀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은 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온 천하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면 더 이상 범죄를 통해서 쾌락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잔인한지를 드러내심으로 마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의로운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죽였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이 미워하고 말살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면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또 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이유 없이 그 길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는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그 길을 갔다 하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유 없는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